안녕하세요. 캐나다 트러커 군복남입니다. 오늘 구독자 감사 이벤트 댓글 달아주신 분들 추첨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월마트 갔는데 월마트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단축 운영을 해서 8시에 닫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원래 그 포스트잇이랑 뭐 이것저것 살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못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요 인터넷 댓글 달린 거 보고 손으로 다 적었습니다. A4 용지 찢어갖고 다 손으로 작성했습니다. 제가 트럭에 있어서 뭐 어떻게 달릴 방법이 없네요. 그래도 요거 30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지금 시간은 그리고 11시 30분이고요. 제가 여기 11시 좀 전에 도착해서 요거 만들고 제가 내일 또 5시에 일어나서 바로 출발해야 돼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 바로 추첨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이렇게 명단을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이거 빛 때문에 잘 안 보이네. 자기 본인 이름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혹시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다 일일이 확인은 했는데 아마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미국 응모자들 네 분이네요. 그리고 캐나다는 다섯 분. 자, 요거는 일단 제가 이걸 카메라를 어디 설치해야 되지? 아, 삼바리를 달아놔야 되겠네요. 제가 지금 여기 이 트럭스탑에 제가 지금 도착을 해서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지금 밤이 너무 늦어갖고 이번 주는 제가 이제 비료 수송이 시작돼서 많이 바쁩니다. 오늘도 1100km 운전했어요. 내일도 아마 1050km, 100km 운전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4월, 5월에는 무척이나 바쁘기 때문에 아마 바쁜 영상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추첨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월마트도 못 가고 요 트럭에서 진행해야 되는 거라 좀 상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통도 제가 이 코스트코에서 원래 견과류 담았던 통인데 아까 달러스토어 가서 이것저것 살라 그랬는데 달러스토어도 다 8시에 닫더라고요. 제가 너무 늦게 가서 아무것도 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트럭에 있는 걸 이용해서 뭐 추첨하는 건데 뭐 그렇게 팬시할 필요가 있나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미국 두 분, 캐나다 두 분, 한국 다섯 분 이렇게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요 숫자가 적은 요 미국 분, 미국 요 네 분, 네 분 먼저 하겠습니다. 이 찰리 킴, 채남, 용철, 에크로하이오 요 네 분 제가 이렇게 하나씩 찢어서 넣겠습니다. 이것도 조작을 하면 안 되니까 원샷으로 가겠습니다. 자, 요 네 분 요 네 분입니다. 여기다 넣고 제가 이렇게 흔들어서 제가 손으로 잡아서 제가 안 보고 그냥 두 분 뽑겠습니다. 한 분, 첫 번째 분 누구니? 용철님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 안 잡혀, 안 보여서. 그 다음 분 채남님
요 두 분, 용철님, 채남님, 미국에서 당첨되셨습니다, 미국 분. 아, 옛날에 이거 시골에 야바이도 이렇게 안 하겄다, 이거. 죄송합니다, 허접해서. 자, 다른 두 분은, 자, 두분 남은 분. 조작이 아닙니다. 찰리 킴님, 에크로하이오님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바로 캐나다로 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얼른 편지까지 다 오늘 올리고 자야 돼서 내일은 제가 운행이 빠듯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자, 제임스 리님, 석신님, 장군님, 도지명님, 경조님이 캐나다에서 응모하셨고요. 요것도 제가 하나씩 잘라서 바로 넣겠습니다. 자, 캐나다입니다. 캐나다 다섯 분.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자, 바로 제가 또 흔들어서 빼야지. 첫 번째, 석신님 축하드립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한 장이지. 경조님, 요두 분, 석신님이랑 경조님이랑 요두분 캐나다에서 당첨되셨습니다. 요 캐나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한국 분들이에요. 다시 세보니까 89분이네요. 89분, 89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죄송합니다. 자, 다 자기 이름 확인하셨죠? 제가 요거를 다 일일이 찢어야 돼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 넣고, 아, 요것도 넣는 것도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래야지 조작 아니라고 할 거잖아요. 이렇게 제가 다 보여드릴게요. 그냥 하나씩. 제가 반씩 다 접어서 미리 선을 다 접어놓고 한 칸씩 다 넣은 거라 다 들어갈 겁니다. 이게 또 편집을 하면 조작 의혹이 생기기 때문에 다 일일이 보여드리고 제가 찢도록 하겠습니다. 다 제가 A4 용지 접어서 만든 거예요. 나중에 뭐또 언제 요 추첨을 할지 모르지만 포스트잇을 한 100개씩 갖고 다녀야겠습니다. 아, 요새 진짜 캐나다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 막 공문 같은 게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마트 같은 것도 다 단축 운영을 하고요. 자, 요거는 8분이니까 미리 잘라놓고. 8분입니다, 8분. 아, 9분인가? 9분이네요. 그리고 다시 요분들
자, 제가 트럭에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추첨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멋있게 쏘세요 활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트럭에서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가뜩이나 지금 마트들이 다 단축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 이것도 A4 용지도 제가 다 일일이 다 접었습니다, 손으로. 지금 다 손으로 적었고요. 원래 프린터를 하려고 그랬는데 프린터를 제가 겨울 내내 안 써갖고 잉크가 다 말랐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미국 가기 전에 프린터도 새로 받아야 할것 같습니다, 회사에. 뭐 3년 썼으면 많이 썼죠. 아, 드디어 마지막 한 장. 자, 본인 이름 다 확인하시고. 아, 이것도 요게 뭐라고 또 긴장되네요. 이제 한국은 5분 추첨해야 되니까. 그리고 캐나다에 계신 분들은 제가 가능하면 뭐 직접 드리겠는데 아직 다 어디 사시는지 모르니까 아마 우편으로 다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자, 다 없습니다. 이제 89분 다요 안에 들어갔어요. 바로 편집 안 하고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이게 또 편집을 하면 조작 의혹이 있어서 자, 열심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요 통을 안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가리고 바로 뽑겠습니다. 제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첫 번째 분, 누굽니까? SHSF106603님. 한국에 계신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 이걸 많이 섞어야지 조작 의혹이 안 한단 말이야. 두 번째 분. 아니, 두 장이 올라왔어, 다시. 누굽니까? 누구지? 블랙 세도나님, 축하드립니다. 자, 세 번째 분. 제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안에 보이지도 않아요, 저. 세 번째 분, 누구니? 그 빛이 나에게.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분. 자, 이제 두분 남았습니다. 아, 이게 89분이라 경쟁률이 높네요. 네 번째 분, 누굽니까? 김규열님, 축하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 분입니다, 한국에서. 자, 누굽니까? 김영만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5분 다 됐거든요. 자, 지금 요 야, 이거 참 유치원에서도 이렇게 안 하겠네. 자, 미국 용철님, 채남님, 캐나다 경조님, 석신님, 그리고 한국은 자, 한국에서 당첨되신 분들은 SHSF106 03
그리고 김규열님, 김영만님, 블랙세도나님, 그 빛이 나에게님, 이렇게 다섯 분 당첨되셨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제가 내일 그 커뮤니티 게시판에 그 이메일 주소를 남겨달라고 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본인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구독자 12,000명까지 순식간에 이렇게 모여갖고 아직도 얼떨떨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본지 이렇게 몇 달 안 됐거든요. 그 제일 처음에 본 게 디저집시 형님 거 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또 제 유튜브를 시작해갖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구독자 분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당첨 안 되신 분들도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벤트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영상 많이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악플러님들, 제가 또 악플러님들 이름도 이렇게 적어서 추첨하려고 선물 드리려고 이렇게 적어서 넣습니다. 딱 한 분, 딱 한 분만 선물 드릴게요. 자, 어떤 분이 당첨되실까요? 자, 한 분, 이거나 드세요.